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바른생활 축원문의 여섯째 날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행감은 복습하고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바른생활이란 바른습관이다. 바른습관이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바른 생각은 기쁨이 넘치는 생각, 환히 찬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바른 말은 진리가 담긴 말, 전체를 이롭게 하는 말, 감격하는 말, 인과에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요. 바른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고마움이 넘치는 행동, 즐거운 행동,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자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수분과 수면과 수분과 수행을 빛나게 하여 수승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여째 날, 여섯째 날, 자, 수면이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수분은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오늘은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이란 여러분 잠자는 것을 말하시죠? 자, 요즘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자지 않은 나라에 대표적으로 1등하는 나라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연을 거슬려서 자연의 역행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도 어느새 한국은 좋지 않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좋지 않은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더 좋은 양 지금 거기에 빠져서 있는데 다시 우리는 복원해야 된다. 본래 아름다운 문화로 전 세계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좋은 문화. 우리의 문화는 옷을 여성들이 다 안정히 입고 온몸의 옷을 갖춰 몸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그 걸음걸이를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여성이 여성다움을 갖춰서 하는지. 근데 이런 게 어느새 외부에서 들어서 지금 옷인지 거의 뭐 벗은 건지 아닌지 뭐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쾌락이나 향락을 향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도록 하는 전혀 우리 고유의 문화와는 배치되는 이런 것이 더 좋은 문화냥 잘못 길을 걸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일도 생기고 우리 민족 문화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름다운 문화를 지키지 않아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지구를 만들고 있고 참으로 피땀 흘려 번 돈을 빛나게 쓰지 않는 곳에 몸과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72차, 71차에 이어서 72차에도 바른 생활 습관을 전 지구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시간은 우리 조상님들은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뜸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덕분스쿨에서는 9시 되면 잠자리에 드세요 하는 것을 안내해서 지키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자기 몸 사랑을 하고 3시 반부터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고마움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덕분입니다를 염송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충분한 수분이 섭취돼야지 순환이 잘 됩니다. 대부분 머리가 띵하다고 아이고 요즘 막 골이 아프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 안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70%가 물로 되어 있고 의학적으로도 뭐 하루에 2.5리터 정도 충분한 물을 섭취할 때 순환이 잘 된다 하는 이야기도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물 섭취가 적음으로써 충분하게 이렇게 변을 볼 때도 그 찌꺼기를 다 배출하도록 씻어내는데 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변비가 생겨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딱 정해놔놓고 일정하게 여러분 드시도록 대부분 요즘은 뭐 500리터짜리라든지 또 뭐 1리터짜리도 병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딱 정해놓고 아 오늘은 요걸로 매일 두나 두 개씩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열심히 마시는 것이 내 몸 사랑이고 도와주는 생명체들 즉 세포 하나하나에게 고마운 표현하는 행동이다 생각하고 이걸 충분히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과 수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면에 대해서 하나 강조하면 왜 일찍 자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과 함께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피로가 덜 쌓였을 때 피로를 풀면 잠을 적게 자도 피로가 완전히 풀려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밤 늦게 주무시게 되면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피로를 푸니까 훨씬 더 많이 잠에도 불구하고 몸은 찌부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밤 10시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면 밤 12시부터 1시 사이에 모든 세포에 있는 변이라든지 세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수리를 해서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 수리하는 시간이 12시부터 1시라고 이런 것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자주 해야지요. 그것도 숙면에. 근데 그 시간에 뭐 움직이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 안에 수리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만들어진 대로 사용하지. 그래야 이게 오래오래 쓰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거꾸로 뭐 지 마음대로 하면 핸드폰이 작동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넘어가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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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지금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때 자고 있으면 한쪽에서 일어나라 깨우는데 자기는 자고 있으면 그게 숙면이 취해지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알고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가 없는 일이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생활 습관 특히 수면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